공포의 성인식 3위를 소개합니다. 소말리아의 여성 할례는요, 지금 전 UN에서도 건들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여성 할례, 이건 성인식이라는 명목으로 여성의 성기 일부를 제거하는 겁니다. 보통 여성이 15살이 되면요, 이걸 하게 되는데요. 이게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할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할례가 대부분 마취가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함께 출혈, 과다출혈이나 또는 세균 감염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모형입니다. 실제로 여성이 이제 소말리아뿐만 아니라 중동 등지에서도 이걸 치러지고, 수단이나 이런 곳에서도 치러지고 있는데요. 남자가 폭경 수술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 같은 경우도 이제 성기 일부분을 면도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절제하는 수술이에요. 무엇을 절제하냐? 이게 각 부족마다 좀 다른데 쉽게 얘기하면 클리토리스, 여성의 클리토리스 부분을 제거해요. 거기를 음액 부분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를 제거하기는 곳만도 있고 그 옆에 부분을 뭐 제거하고 꿰매는 분들도 있고 이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 소말리아에서 주로 행해지는 할례 방식은 일명 파라오 할례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 파라오 할례는 이 많은 할례들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음핵을 제거하고 그 옆에 소음순과 대음순도 제거하고 성기 양쪽을 실로 묶어서 봉합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소변과 월경이 나올 수 있도록 작은 구멍만 남겨줍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받은 여자는요, 결혼할 때만 성기 봉합 부분을 풀어서 성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다시 그 부분을 봉합해서 어떤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키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못 살아. 못 살죠. 이거 여자분들은 지금 이게 상상만 해도 너무나 말이 안 돼요. 상상만 해도요. 자, 이렇게 할례를 치른 여성들은요, 평생 동안 심각한 생리통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또 출산 시에 할례 받은 부위가 찢어지기도 해서 질 누공증을 겪기도 한대요. 게다가 이 할례는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이 소말리아에 가면요, 많은 여성들이 할례를 받기 때문에 이 질 누공증을 겪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대요. 이게 원인이 다 여성 할례라는 거죠. 전 세계에 소말리아만 여성 할례를 치르는 것은 아닌데 이 여성 할례를 고통받는 여성들이 전 세계 30개국에 2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N이 매년 2월 6일을 여성 할례 철폐의 날로 지정할 만큼 이건 심각한 인권 문제로 다뤄지고 있어요. 실제로 소말리아에서는 15세에서 49세 여성의 98%가 할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위생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사실 소말리아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뭐 기술이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작은 면도칼로 그냥 할례를 한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온 이런 분이 그냥 비위생적으로 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쪽 여성의 그 질 안쪽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겨서 어떤 여성은 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그 안에 세균 감염이 돼서 악취를 풍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남편한테 이혼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만 있으면 다행이게 감염돼서 아예 죽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몇 년 전까지 여자도 할례를 치른다는 건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UN에서 이 소말리아 사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 전 세계에다가 할례를 철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소말리아뿐만이 아니라 중동 어떤 지역에서도 많은 중동 지역에서도 여성들이 이걸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할례를 철폐하는 것에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2위를 소개합니다. 아마존강 유역의 티구나족 소녀들은요, 여자가 처음으로 생리를 하게 되는 초경이 시작되게 되면 남성들이 출입이 금지된 별도의 협관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그녀들은 그곳에서 남자의 출입이 완전히 제한된 채 어머니로부터 또는 부족의 여성들로부터 집안일 뿐만 아니라 여자가 알아야 할 모든 교육을 그 헛간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소녀는 드디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 위터라는 열매즙으로 검게 얼굴을 칠하고 깃털로 장식한 관을 쓰고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1년 동안 거의 수행을 한 이 소녀를 밖에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반갑게 맞아준다고 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인식이 시작됩니다. 소녀는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야만 해요. 어떤 성인식이냐고요? 바로 주변에서 그녀가 수행하고 나온 것을 축하해줬던 친척들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다 뜯어냅니다. 처음에는요, 친척들이 그녀를 앉혀놓고 소녀의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다음에는 마을 여자들이 돌아가면서 소녀의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립니다. 왜요? 뭐라고요? 왜 그냥 뽑아? 왜요? 왜냐면 그들은 성인이 됐다는 건 새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한대요. 그런데 처음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머리를 뜯어내야지. 이걸 배냇머리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리고 나서 많이 자랐지만 그 머리를 뜯어내야 너가 다시 새로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이 끝나면 마을 남성들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면서 이 성인식을 축하해준대요. 여기서 남성의 가면이라는 건 굉장히 원시적인 힘을 상징을 하는데 생명이라는 걸 중요시하는 이 부족의 전통에서 나왔다고 해요. 자, 머리가 다 뜯긴 소녀는요, 사흘 동안 성인식을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가 이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소녀가 이 성인식이 끝나면 남자들의 손에 이끌려 아마존강으로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성년의식이 끝나게 되죠. 우리는 보통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돈 뜯고 엄마 지갑에 손을 대가지고 PC방에 가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샀을 때 엄마한테 머리가 뜯기는데요. 우리는 조심하면 그래도 머리 안 뜯길 수 있는데 이 부족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위를 소개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예요. 발리는 남자는 변성기 때부터 그리고 여자는 초경을 할 때부터 성인으로서 대우를 받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제가 가져온 이 사진은 발리의 일반적인 가옥의 형태입니다. 발리에 가시면 저 갔다 왔거든요. 약간의 집의 형태가 틀려요. 밖에는 되게 높은 담을 쌓고요. 안에 가면 이렇게 굉장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시원한 구조로 집을 지어놨는데요. 집 안에 이렇게 거기가 힌두교거든요. 그래서 힌두교 뭐 사원 같은 걸 조그만하게 돌담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요, 여성은요, 초경을 시작하면 가장 처음 사용했던 그녀가 가장 처음 사용했던 생리대를 집 대문에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이 행위는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집 딸이 드디어 성인 여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네방네 총각들이 어이구 저 집에 이제 다 근처자가 있구려 라는 마음으로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는 오래된 풍습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행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총각들이 이 생리대를 보고 찾아올수록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로 여겼다고 해요. 그런데 찾아오는 게 없어. 이 생리대를 보고도 찾아오는 청각이 없다면 본인은 물론 많은 가족들은 크게 상심한다고 합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자, 그런데요. 더 유명한 발리의 성인식으로는 사실 송곳니 뽑기가 있어요. 이건 남녀의 공통적인 성인식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송곳니를 자르는 거, 송곳니를 뽑아내는 거죠. 이게 전통적으로 발리에서는요, 송곳니를 욕심의 상징이라고 여긴답니다. 그래서 송곳니를 뽑아내지 않으면 송곳니를 자르는 거, 자르지 않으면 몸속에 악마가 들어있다고 믿고 있대요. 그래서 송곳니를 자르지 않은 성인에게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꺼린다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누군가 죽었어요. 그런데 송곳니를 자르기 전에 죽었다면 반드시 송곳니를 잘라서 정리해 주고 나서 장례식을 치른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의 여성도요, 발리의 여성인데요. 송곳니를 자르는 시술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디바 제시카의 쇼킹 탑10, 오늘 공포의 성인식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